안녕하세요. 요차 어때이 대신들입니다.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닛산의 알티마 차량입니다. 일단은 이 차량부터 거의 수입이 되기 시작했죠. 대한민국 시장에는.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09년식의 주행거리 10만 킬로, 단순 교차로 완전 무사고 차량에 V6 35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에 들어간 엔진도 닛산에서 자랑하는 그 VQ 엔진이 들어갔어요. 네, 세계 10대 엔진으로 불릴 만큼 정말 좋은 엔진이고 잘 만든 엔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구성 하나는 끝내주고 거기에 소음과 진동 또한 정말 거의 없는, 정말 조용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 같은 경우에 앞부분 보시면은 약간 SM5가 상당히 낯익어요. 네. 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SM5 같은 경우에는 티아나 모델을 베이스로 했는데요. 같은 닛산의 계열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낯설진 않아요. 되게 네. 친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건 진짜 SM5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사이드 미러 또한 정말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외관에 오셨을 때 이 A필러부터 C필러까지 떨어지는 이 느낌 또한 네, 많이 비슷하죠. 네, 실내 공간도 생각보다 되게 넓게 나와요. SM5도 생각보다 되게 큰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타실 때도 전혀 부담 없는 그런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 상태가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일단 외관 상태가 와서 보시면은 정말 새 차 아니야까지는 그것 좀 오반가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고차인데도 이런 외관이 할 정도로 정말 깨끗한 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깨끗하네요. 그렇죠. 깨끗하죠. 네. 그리고 뒤에 이 테일 램프가 네,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깔끔한 이미지와 함께 볼륨감까지 같이 주고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조금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좀, 예. 네, 테일 램프가 이렇게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조금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범퍼 보시면 범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방 감수에서 들어가 있고 거기 후방 카메라까지 옵션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차량인데 거기에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이 차의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차 V6 3500cc 엔진에 CVT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네, CVT 미션. 일단은 정말 고출력의 엔진에 되게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바로 이 차 아닐까 싶습니다. 네, CVT하면 일단은 변속 충격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느껴지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네, 부드러운 주행 질감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렁크 넓어야 돼요. 이상하게 뭐 이것저것 많이 실어서 김치도 싣고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트렁크 공간도 전혀 부족함 없는 크기가 나옵니다. 네, 되게 넓지 않나요? 아, 넓네요. 네, 되게 넓고 부족함 없는 크기가 나오고요. 네, 트렁크도 거의 뭐 사용 안 하셔도 되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깔끔하죠? 네. 엄청나게 깔끔하고 저기 위에 보면 저 줄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게 거. 조금 무슨 네. 줄인지 모르겠네요. 저 6대4 폴딩 뭐 그 줄 아닌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6대4 폴딩 할 때 저걸 땡기라고 저렇게 줄이 달려있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외관 한번 봤고요. 네,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공간도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깨끗하니까 뭐 더 이상 외관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뭐 실내에서도 그렇게 막 되게 화려하고 이러진 않고 되게 무난한 느낌을 주는 실내 디자인입니다. 일단은 뭐 옵션 천천히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이쪽에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러는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스마트 버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네, 튀어나와 있어서 딱 이것만 누를 수 있게 네, 스마트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차의 완소템인 네,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썬루프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썬루프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하이패스는 안 들어가 있지만 ECM 룸미러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 3구의 에어컨이 나오는 게 네, 좀 뭔가 이렇게 형상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좀 스포티해요. 저는 네, 네. 일단은 네, 좀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쪽까지 이렇게 네, 좀 스포티하네요. 네. 네, 그럼 밑으로 보시면은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 아예 대놓고 써놨네요. 보스 중간에 네. 딱 그냥 보스 네, 보스 오디오와 함께 밑으로 내비게이션은 매립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네, CVT 미션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변속에 대한 충격이란 느낌 자체가 거의 안 나요. 네, 정말 미션 상태까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밑으로 보시면 여기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치 저희가 옛날에 한번 리뷰해드렸던 그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느낌으로 이 안에 이렇게 오디오 창이, 아니 그 온도 표시창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듀얼 프로토로 네, 서로 다른 온도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블루투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블루투스 안 되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디오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제 CVT 미션과 함께 열선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컵홀더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컵홀더가 또 세 개예요. 그러게요. 어우, 좋네요. 네, 그 다음에 동전. 네, 동전 넣을 수 있는 함까지. 네, 음료수 많이 마시라고 그런지 세 개나 들어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앞좌석 봤고요. 이제 뒷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뒷자리로 왔네요. 뒷자리 공간도 뭐 역시 생각보다 넓어요. 네, 정말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넓은 실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되게 넓은 실내 공간과 함께 뭐 전체적으로 되게 무난한 느낌. 네, 그냥 일반 국산 중형차 같은 그런 무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트 상태가, 근데 시트 상태는 정말 좋아요. 네, 일단은 네,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제 사용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확인했고요. 나가서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닛산의 알티마 차량 실내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셨는데요. 확실히 정말 실외, 외관은 정말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한데 넓은 공간과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옵션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 다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2009년식의 죄거리 10만km 단순교차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V6 35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네, 정말 멋있는 녀석이죠. 네, 이 엔진 같은 경우에 닛산에서 자랑하는 그 바로 VQ 엔진입니다. 정말 내구성 좋고 출력 좋고 네, 세계 10대 엔진으로 들어갈 만큼 그냥 인증받은 엔진이잖아요. 네, 정말 좋은 엔진과 함께 거기에 CVT 미션의 조합으로 정말 부드러운 출력까지 네, 전체적으로 내구성도 좋은 차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거 적극 추천해도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이 차량 이제 직접 보기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차 이후에도 다른 차들 많이 영상을 찍어 올릴 건데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까지 이 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